어? 그럼? 어? 그럼? 그럼 아무 말이나 좀 해봐라, 그럼. 어? 어? 아, 아무 말이나? 어, 어, 그러니까, 어. 어, 어, 맞다. 어, 잠깐만. 잠깐만, 여기서 기다려, 그럼. 그럼? 어, 야, 그럼, 그럼. 어, 여기. 이거 껌 씹을래, 껌? 엄청 맛있는데? 그럼? 그럼? 이거? 그럼? 뭔가 수상한데, 그럼? 그럼? 그럼 이거 꺼내면 벌레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냐, 그럼? 어? 어? 오이,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게 어딨어, 그럼? 그럼? 그런 거 많다, 그럼. 그리고 그런 건 다 이렇게 생겼다, 그럼. 믿을 수가 없다, 그럼. 오, 아니야, 아니야. 벌레 안 나오니까 빨리 껌 하나 먹어. 진짜냐, 그럼? 오, 진짜라니까 그러네. 그럼, 그럼. 뽀로로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, 그럼. 잘 먹겠습니다, 그럼. 고맙다, 뽀로로. 오, 아니야.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, 그럼. 그럼, 그럼, 그럼. 어, 속았다. 어, 속았어. 어. 그럼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, 그럼 왜 거짓말 치냐, 그럼. 뭔가 말해보려 했는데 할 말이 그렇게 없었냐, 그럼. 어, 어? 어, 사실은 할 말이 없어. 어, 캐리곤이 휴가를 다녀왔는데, 어, 깜빡하고 대본을 안 써서 텅 비어 있어. 맙소사, 그럼. 그런 이유로 오늘의 영상은? 그럼,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, 그럼. 어, 이상하게도 인기가 없었던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을? 그럼, 왜? 그럼, 재밌는 영상을 소개하지 왜 인기가 없었던 영상을 소개하냐, 그럼? 어, 아니, 아니, 인기가 없는 게 그런 게 아니고, 어, 재미있었는데 잘 안 알려진 영상을 소개하는 거지. 어, 알겠다, 그럼. 오, 자,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바로 이것! 베랭코 아기 인형 막장 병원 놀이! 그럼 이거 뽀로로랑 포비 형제 나왔던 거 아니냐, 그럼? 오, 맞아. 이름 짓기도 귀찮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뽀로로랑 포비로 지은 이상한 쌍둥이가 이상한 개그라는 영상이었지. 오, 댓글에도 최고로 웃겼다는 댓글이 많은데 이상하게 인기가 없네. 그럼 이상하다, 그럼. 오, 아무튼 두 번째 영상은 바로 이것! 뽀로로와 신나는 해적선 보물놀이, 그럼. 오, 난 아직도 저때 생각하면 악어가 생각나서 무섭다니까. 그럼 그것보다 뽀로로가 그럼 내 배를 대포로 싸서 그럼 침몰시켰잖냐, 그럼. 오야, 그럼 그건 너가 보물을 들고 도망가니까 그렇지. 그럼 그건 뽀로로 때문에 바다에 빠진 포비를 뽀로로가 놀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, 그럼. 오, 그건 캐리곤이 배를 심하게 기울여서. 다음 영상은 뽀로로가 말하고 캐리곤이 그리는 강아지 그리기, 그럼. 이 강아지 엄청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냐, 그럼? 어, 내가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설명하느라 강아지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고 있었던 게 잘못이지. 그럼, 나는 포비랑 노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엔 강아지가 아닌 웬 혓바닥 괴물이 있었다, 그럼. 오, 잘 좀 하지 그랬어. 그럼, 그럼 마지막으로, 그럼. 뭐야 이게? 뽀로로 시간 탐험하다. 그럼. 이거 뽀로로가 캐리곤 TV를 재미없게 만들어서 나중에 캐리곤 TV가 망하고 캐리곤이 거지 되는 편 아니었냐, 그럼? 오, 맞아. 뭐 내 생각엔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, 뭐 미래에선 캐리곤 TV가 망해버렸더라고. 그럼. 나랑 코비가 도망갔다는 것도 사실이냐, 그럼? 어, 어. 짐 싸서 다른 채널로 도망갔더라고. 맙소사, 그럼. 그럼 근데 이 영상 너무 어려웠다, 그럼. 앞으로 어? 뭐가? 그럼 이 영상을 보려면 그럼 예전 영상 중 아기 하마 양치 놀이랑 환자 만드는 병원차 놀이랑 어, 그리고 건축가 뽀로로 앵그리버드까지 다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, 그럼. 오, 그렇긴 하지.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다, 그럼. 오, 어, 어? 그런가? 어흠. 어,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, 어, 우리 친구들, 어, 방금 소개했던 영상들은 그럼 요쪽 그 요쪽 요쪽 요 버튼을 그럼 누르면 볼 수 있다, 그럼. 그러니까 그럼 재밌게 봐달라고. 오늘도 출연은 어, 해야